바이킹 뒤로 빠지는데 폭풍을 잘 피했고요. 조성주 그랭크와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 2. 그랭크와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 2. 2023 12월 17일 오전 12시 5분 오늘 첫 번째 경기 단두대 매치입니다. 오늘부터 패배하는 선수는 무조건 탈락이에요. 일단 라도세 스테이션이라는 요 맵은 굉장히 장기전이 많이 나오는 맵이고, 조성주가 또 뭐 세랄 저그전 또 그랬고, 그 다음에 프로토스전 어느 선수 하스템 선수전 그때도 이제 200대200 그런 게임들 좀 나왔었는데, 김준호는 또 다른 식으로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선수는 가만히 수비하면서 200 모으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조성주 입장에서 좀 걱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맵입니다. 이번 대회 맵, 이번 레더 맵은 또 9개가 있다 보니까 맵을 이제 밴을 2개씩을 하고 5개에서 이제 오판 선수는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라도셋이라는 맵은 이제 월드 튜닝그 같은 대회들 첫 번째 세트 지면은 다음 세트 맵을 이제 고를 수 있는 그런 대회에서는 토스가 이 맵을 거의 100%로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조성주가 이 맵을 밴하지 않은 거는 생각보다 뭐 해볼만 하더라 라는 뭐 판단이 있어서겠죠. 불사조 2기, 추적자나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불사조가 2기나 되기 때문에 사이클론도 잡힐 수밖에 없고, 김준호가 맞춤 플레이 잘해줬습니다. 트리플도 좀 늦게 가져가면서 일단 트리플 확인하러 가는 거죠. 이러면 오히려 좀 기분이 그나마 나아요. 아, 트리플 없이 그냥 따낸 거구나. 보자마자 바로 트리플 올려주면서 그냥 길게 갈 준비를 합니다. 상황실에서 올리는 걸 봤기 때문에. 어우, 개인하면 조성주의 개인하면 우측이고요, 김준호의 개인하면 좌측입니다. 아이고, 진주건호님, 요거나 쉽게 배우는 생활낚시님 15,000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반응로. 또 김준호의 불사조가 일꾼을 좀 잡아주고 뒤로 빠졌는데, 뒤로 빠진 타이밍이 나쁘지 않았어요. 밤까마귀랑 오늘 추적자도 미리 놔두면서 김준호가 지금 반응을 못했는데 추적자 때문에 그래서 수비를 어느 정도 해냈습니다. 이 밤까마귀는 뭐 잡힐 수밖에 없고, 조성주도 그걸 알고 보낸 겁니다. 불사조 체제인데 밤까마귀를 보낸 거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거든요. 해병 또 돌려주면서 멀티 타이밍 체크를 하는 거죠. 김준호가 굉장히 멀티를 늦게 가져가면서 테크 플레이를 계속 중시한다는 걸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파악을 하면은 조성주도 이거는 스캔을 안 뿌리더라도 우주멈 간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요새 이런 플레이가 뭐 자주 나오는데, 스캔이나 토스가 초반 수비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멀티를 욕심을 안 낸다? 이거는 100% 우주 관문이죠. 사령부를 막 건설하는 거 봤어요. 이거는 김준호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성주도 눈치를 최고했고, 200대 200 조합과 교전 컨트롤 싸움이다. 초반 거는 다 까먹으면 돼요. 여태까지 있었던 거는 다 까먹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교전 컨트롤을 하느냐에 승부가 갈릴 겁니다. 일단 김준호는 200부터 채우고 나와봅니다. 글쎄, 나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그렇다고, 안 나오기에는 이제 조성주가 전술을 모은다, 유령과 바이킹을 잘 모은다 이런 부분들 가만히 놔두기엔 또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김준호도 인공조서 두동 돌려주면서 공사먹과 방위론 눌러주고요, 고마추면서 점사. 전략소환이 없나요? 생각보다 이제 수비하러 오는, 오우, 여기서 모순 미리 발견. 일꾼 많이 잡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예요. 사소. 결과적으로 200대 200 교전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걸로 이제 경기의 승패가 갈릴 거기 때문에, 뭐 조성주가 이득을 좀 봤다고 하더라도 마침 뭐 김준호가 초반에 봤던 초반의 이득과 비슷할 겁니다. 위의 전투, 공중 유닛들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면 지상군 녹아도 상관없습니다. 오, 멀티 교환. 야, 조성주가 해병 불고 이제 버려야 되는데 그래도 전략 소환. 이러면은 그냥 방어타워 날리면서 죽는 게 낫겠죠. 특별한 병력으로 오르손이라도 있었으면 한번 해볼만 했을 텐데 업도 잘돼 있어서. 근데 오르손이 없었어요. 애초에 많이 뽑지도 않았고요.
자, 스캔으로 우주만 어딘지 보고요. 전순 움직입니다. 전순이 이렇게 움직인 거 보면은 김준호 그냥 취소하고 들어갑니까? 스캔으로 봤고요. 차원도역으로 와야 되지 않을까요, 조성주? 5시 쪽에 병력도 차원도역으로 안 오고 걸어오고 있는데 괜찮나요? 차원도역 뒤늦게 왔고요. 시간해고 폭풍 바이킹 뒤로 빠지는데 폭풍을 잘 피했고요. 조성주 바이킹 살리면서 컨트롤. 근데 지금 바이킹도 순식간에 요격기 녹을 수 있거든요. 아직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바이킹 잡으러 가는 요격기들. 엄청난 그런 교환 싸움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반반 싸움 나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반반 싸움 나면 아무래도 이제 김준호 쪽이 멀티를 조금 더 가져갔고 사령부도 깬 게 있어서 약간의 좀 이득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그런, 추적자 앞전멸 차원도약 최대한 싸워주다가 또다시 한번 차원도약 해야겠죠? 계속 몰아붙이는 걸로 선택한 김준호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조성주도 지상군 계속 뽑고 있거든요. 조성주 돈 다 썼어요. 여기서 교환 싸움. 근데 이렇게 밑에 건설 로봇이 또 수리를 하면서 바이킹도 이제 거실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전순과 해병불검 쌓이면 추적자로는 안 되고 납전멸. 전순 점사 과감하게 들어가는 김준호의 앞전멸. 오늘 바이킹 내려앉진 않고요. 불공과 함께 앞마당에서 막아낼 준비를 합니다. 김준호 칼 뽑은 거예요. 지금 바이킹 겨우 내려앉고 전순 다시 나왔고 야마토. 근데 김준호 결국에는 추적자 왕창 뽑아서 간 러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거 의미가 있어요. 스캔으로 센터 멀티 있는 거 보고요. 이쪽도 궤도였기 때문에 김준호가 결국에는 연인 공격으로 이득을 많이 거뒀습니다. 이젠 자원 차이가 좀 나거든요. 이게 바이킹을 많이 뽑아서 결국에는 이제 소모전을 했는데 또 바이킹이 이제 후속으로 계속 찍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추적자 뽑아서 오면은 인구수는 비슷할지언정 조합 면에서 지상군의 토스가 더 셀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궤도사령부 다시 한번 날아오고 첫 번째 세트 김준호가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유령이 없어서 집정은 오래 버티고요. 인구 차이 나면서 사령부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날아갔습니다. 지금 본진 사령부 날리다가 잡힌 것 같은데 김준호는 풍부한 가물질에 돌아오고요. 4시도 돌아갑니다. 전순이 조금이라도 빨리 왔으면은 좀 나았지 않았을까. 5시 빈집을 갔다가 우주 모함이 오는 거 보고 각을 보다가 뒤늦게 차원 도약을 했단 말이죠. 근데 조금이라도 빨리 왔으면은 테란이 더 이득 거두면서 막고 라인이 유지가 됐을 수도 있었어요. 마지막 전투일 것 같은데요. EMP가 없어서 집정관이 오래 버티고 요 전투 강전사가 살아남으면서 GG 하나 찍어주고요. 염차를 뭐 굳이 찍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황혼을 미리 봤기 때문에. 김준호가 뭐 조성주 상대로 암흑기사 출발할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봐서 염차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하지만 일단 염차로 확실하게 정찰 들어갑니다. 오잇 하나 잡나요? 오울 잡고 정찰도 성공. 함관문은 염차 보내고 늘린 거네요. 이런 심리전은 좀 좋은데요. 일단 지뢰도 하나 드랍. 염차를 지었기 때문에 지뢰가 두 개가 안 나오고 밤카 탱크. 해병을 꾸준히 찍어주는 걸 봐서는 좀 안전하게 하는데요. 병영 한동에는 부속 건물이 건설이 안 돼 있고 지금 해병을 계속 찍고 있습니다. 앞전멸 반응 늦었고요. 조성주 일군까지 동반하는데 이거 안 좋죠. 벙커 너무 쉽게 내줬고요. 탱크 한 대 때린 건 좋습니다. 오래선 오는데 김준호 저거 잡으면 굉장히 좀 편하긴 할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나요? 앞전멸 자동포탑 맞는 거 태워주고요. 본카가 너무 쉽게 날아가서 지금 이거 탱크 뒤늦게 나오긴 하는데 땅거미줄 뒤쪽 배치. 땅거미줄 뒤쪽 배치는 대박인데요. 와
근데 일꾼 많이 상했습니다. 추적도 많이 잡긴 했는데 일단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자극제가 이젠 눌렸거든요. 오른손 살리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토스가 불리하냐? 전혀 아닙니다. 다시 올라가서 피를 줄 수도 있고요. 괴로운 조성주. 아, 전차도 바깥으로 나왔는데 그걸 또 살려준 조성주. 그 와중에 건설로버 하나 타고 있었거든요. 오른손이 건설로버 하나 내리고 전차 태워주는 플레이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김준호 쪽에 주도권이 있다라는 점. 아직까지는 김준호가 2대0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 한 대씩 맞는 거 아파요. 오, 밤가점사. 체력적은 추적자 어떻게 잡아주는 거 좋고요. 근데 김준호가 전멸 추적자를 굉장히 케어를 잘하는 모습 이 와중에 보여줍니다. 여기서 좀 내려갈 때 많이 상했으면은 이건 또 테란이 한 번의 기회가 있었거든요. 이방 잡아주고요. 전차 배치. 아, 컨트롤 정말 좋습니다. 이거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거죠. 당연히 날이 서 있는 김준호의 경기력. 그럼 분간기도 놓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분간기를 잡았으면은 그래도 지금 4마리나 타 있었기 때문에 꽤 유의미한 인구수 추적이 됐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밤까마귀도 잡힌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죠. 밤까마귀 잡혔기 때문에 대장간 미사일 맞을 상황도 안 나옵니다. 오히려 이건 김준호 정말 대단한 그런 찌르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타이밍에 미리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나오자마자 전투를 펼쳐주는 모습. 일반적으로 운영으로 넘어가도 굉장히 힘든 가운데 지금 김준호가 계속 압박을 해주면서 병력과 함께 일꾼을 많이 잡아줍니다. 그 와중에 김준호는 자원 타격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모전은 김준호 입장에서 나쁠 게 없단 말이죠. 전차 두 개가 딜을 정말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일꾼이 너무 상했기 때문에 조성주는 제가 봐 일꾼 끌고 가서 맞아주면서 해병 뭐 전차로 끝낼 수밖에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오, 지뢰를 드랍을 하면서 더 길게 본다. 전차 점사. 전차 하나와 추적자 하나의 교환은 너무 토스 입장에서 좋고요. 허리 다시 돌려줍니다. 지뢰가 지금 빠졌기 때문에 아, 이건 또 김준호가 계속적으로 이득을 거두는 상황. 그래서 또 끊어줍니다. 땅꺼미 지뢰 내기로 일꾼을 엄청 많이 잡고 암흑기사의 의도까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와, 김준호 앞마당까지 이렇게 빨리 보는 모습. 우리선 또 끊기고요. 이렇게 되면 일꾼도 많이 못 잡았습니다. 암흑기사 본 건 좋은데 의미가 없죠. GG. 꼼꼼해. 김준호가 문단속을 잘해. 원래 문단속 못하는 선수인데 사도 개체수가 많은 걸 봤기 때문에 오려선이 공중에서 당장은 잡히지 않는다라는 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또다시 한번 김준호가 4관문 갔거든요. 옥토버가 이제 3관문인지 4관문인지 자꾸 제대로 체크 안 해주는데 이거 벙커 타이밍 뭐 잘 봐야 됩니다. 요렇게 되면 일단 테란이 2등 한번 거뒀거든요. 근데 문제는 더 깊숙하게 들어가진 못했긴 해요. 그래도 알 수 있는 게 앞마당에 가스가 한동도 안 지어졌다라는 점. 벙커 바로 더 건설하지 않나요 싶지만 일단 뭐 병력 계속 뽑아줍니다. 근데 지금 공항연구소부터 올리고 병영부터 올려서 지금 해병 개체수가 적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벙커와 함께 전차 사도 분신을 파악합니다. 근데 전차가 추적자를 먼저 때리긴 했어요. 벙커 고치기. 오, 이거는 좀 김준호가 약간 아다리가 안 맞았어요. 뭐냐면은 사도 하나 집어넣어서 탱크가 그거 꽝 때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추적자 들어갔어야 되는데 추적자 먼저 맞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전차한테 자동 포탑을 일꾼 잡고요. 어, 추적자까지 어, 잡았어요. 저거 올라가서 자극제 두드리기. 이건 너무 어쩔 수 없이 날아가는 거고, 김준호는 자극제 날린다고 지금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낙검이지래. 오, 야, 이거는 지금 첫 번째 타격이 중요한 거거든요, 추적자는. 그래서 첫 번째 방금 직전 세트도 김준호가 첫 번째 앞전멸로 앞마당 잘 들어가서 타격을 줬기 때문에 그걸 굴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첫 번째 앞전멸이 잘못됐기 때문에 테란의 분위기로 이미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일꾼을 많이 내줬습니다. 여기다 의료선 또 살리고요. 이 세트도 좋은 거는 의료선을 살려와서 해병 불금의 유지력을 늘렸던 게 되게 주요했습니다. 그래서 더 버텼던 거예요, 생각보다. 자동포다 다시 한번. 야, 이거 뭐 귀신같이 경기력 돌아오는 조성주. 유닛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고요. 반응 속도도 빠릅니다. 올라갑니까? 또다시 앞전멸. 자극제가 그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김준호 입장에서 그래서 한번 해볼만 한 거죠. 전멸 컨트롤 해주고요. 전차 바로 옮겨주는 조성주. 추적자 컨트롤은 굉장히 좋아요. 이번 경기는 조성주가 현재까지 굉장히 잘 풀어나가고 있고, 앞전멸, 와, 역시 김준호. 바로 앞전멸 해주면서 일꾼도 잡고, 또다시 한번 추적자로 따라 붙는 모습 보여줍니다. 바이킹 미리 안 찍었나요, 한 마리? 당연히 찍었죠, 그쵸. 말이 안 돼요, 안 찍는 거. 어? 오! 해병이 미리 양념을 놨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조성주가 가져갈 확률이 매우 높죠. 근데 이건 조성주가 가져가도 김준호의 추적자는 굉장히 매섭다라는 그 한 줄 평을 내리고 싶습니다. 원래 이제 조성주에 대한 기대치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높다 보니까 이런 완벽한 경기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와중에도 추적자 컨트롤 굉장히 좋았어요. 건설로봇 이끌고 대장암 미사일 쓰고요. 거신 한 마리는 굉장히 약하고요. 충전소 가충전 뒤쪽에 썼는데 거신 일단 컨트롤 좋습니다. 자동포탑 뒤쪽까지 거신 점사. 충전소 가충전 쓰고 막 했지만 업그레이드가 두 단계 차이 나고 병력 좋아. 물량. 야, 이번 경기 조성주의 부활이 시도탄일까요? 오, 황혼회를 가네요. 오, 황혼회 또 갑니다. 우주 관문 해서 우주 모함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는데, 라두셋이라는 우주 모함 뽑기 쉬운 맵만 했고요. 나머지 맵들은 일단 하지 않습니다. 김도우는 나머지 일반 맵들, 지금 하는 뭐 헤카테 같은 맵들에서도 했어요. 근데 일단은 파속이, 파속인데 관문 안쪽에 지었어요. 이거는 완전, 근데 난이, 야, 이래서 염차 쓰는 건가? 이런 것까지 다 보려고? 야, 이거는 좀, 왜냐면은 염차를 안 쓰면 이거 못 봐요. 누가 관문을 여기다가 짓습니까? 입구에다가 짓거든요, 전멸할 때. 거기다가 만약 환상불사조까지 보면은 이거는 뭐 안정적으로 가겠다라는 토스인 건데. 아크라나이 드랍. 전멸이 굉장히 빨리 됐습니다. 아예 정면으로 가보나요? 일단 수정 다 끊고요. 이지선 다 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조성주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잘못 타가지고 땅범질 하나? 그래도 가나요? 그래도? 오, 스캔. 고위기사가 있거든요, 토스가. 저는 다 끌고 왔습니다, 조성주. 정면 쪽에서 이제 한번 불곰 앞세우고 허리 돌리고 땅범질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한계 기가 막히고요. 폭풍 두 방을 좀 쉽게 뺐습니다, 지뢰. 오, 김준호. 날이 서 있어요, 양 선수. 고위기사 태워주고요. 땅범질을 끊어주는 방전사. 전차까지 왔고 병력이 좀 많아요. 업 차이도 납니다. 그러니까 폭풍이 제대로 일을 못하면 그냥 쭉 밀리는 거예요.
지뢰 잡고 쿨 빼주는 전멸 컨트롤 좋고요. 폭풍이 해줘야 돼요. 자동 포탑도 있습니다. 폭풍 활류 좋았고요. 폭풍보다 활류가 더 잘해줬고 본진 쪽으로. 와, 본진 쪽 과감한 드랍 이건 정말 좋은데요. 근데 후속을 조성적 이쪽으로 계속 보내서 여기 해병 불공이 좀 잘리고요. 대신 본진 쪽 크게 돌고 재련소 점사 욕심 안 내고 멀티 날리고 이건 좋고요. 아, 멀티 날리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 후속이 조금만 덜 끊겼으면은 굉장히 좋은 판단이 됐을 텐데. 야, 이 와중에도 끝까지 허리 돌리고 추적자 잡고 뒤로 빠집니다. 땅거미질에. 오, 오잉, 빵 하나 터지고. 와우, 김준호가 보고 데뷔를 했는데도 7개 잡힌 건 좀 열받죠. 김준호가 그 정면 쪽에 지뢰 쿨을 계속 빼준 게 엄청 컸어요. 밤까마귀도 한류를 먹이면서 못쓰게 만들었기 때문에 뭐 지뢰 3마리와 밤까마귀 하나 정도의 인구수는 그냥 차지만 하고 있을 뿐 전투에 도움이 안 됐어요. 지뢰가 아니죠. 강제사 저기까지 들어가서 지금 조성조가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느린데요. 뭐 딴 데 보고 있나요? 뭐 반응이 빠릿빠릿하진 않았고요. 그 와중에도 뭐 돈은 계속 쓰고 있습니다. 고고 끊어주기. 어, 근데 추적자 흘렸어요. 활류는 병력을 못 잡았거든요. 반칙수도 끊겼고.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양 선수. 유령과 고위기사의 싸움이에요, 지금은. 땅검이 이제 무기 완성돼서 관측선 없으면 못 끊어주고요. 소송적으로 반응 속도가 그렇게 썩 좋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뭐 왼손은 계속 움직이는 게 돈은 안 남기고 있어가지고 물량 많아요. 앞마당 쪽으로 한번 가보나요? 올라가고요. EMP 쏘고 라인 잘 잡았어요, 테란. 근데 굳이 싸우질 않고 거신 때려주기. 오, 한류. 야, 이거 교정 컨트롤 너무 살벌한데, 양 선수. 너무 살벌한데요? 앞마당 쪽을 테란이 미리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테란이 미리 부채꼴로 펼치고 싸우거든요? 그러면 토스는 멸망입니다. 반칙선 계속 끊어주면서 지뢰로 맵 컨트롤 들어가고요. 오, 앞마당, 제가 말씀드린 그 자리! 아, 이게 지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거 너무 넓어요. 어, 근데 조선 또 안 싸우나요? 오, 전 싸울만 했다고 보는데 업이 안 돼서? 일단은 뒤로 빠집니다. 넓게 펴져서 오는 거 먹어주는 느낌은 어땠을까 하지만 조성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지금 지면은 탈락이니까 아무래도 되게 좀 천천히 하는 것 같아요. 땅거미 지뢰 요소수 배치해놓고 계속 올가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김준호가 올 수 있는 길목이 다 땅거미 지르고 있어요. 방전사 28,000마리 돌리기. 조성조가 지뢰로 파악하고 막아내러 갑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저거는 그냥 수비하러 안 가면은 터지지 않나요? 너무 많은데? 1, 2전 할 거 아니면 빨리 갔어야 되는데 이거 좀 너무 눈에 빨리 봤지만 좀 늦게 반응을 한 모습. 근데 이게 결국에는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막아내도 방전사 이거 돈이 얼마입니까? 몇십 마리라 가지고 이거 뭐 결과적으로 돈으로는 이득이에요. 그래서 뭐 일꾼은 막 열몇 대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테란이 이득은 봤고요. 반칙선 또 없나요? 와, 이거 지뢰 계속 스캔 바이킹으로. 오! 이거를 지금 지뢰를 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게임을 빨리 못 끝낼지언정 조성주가 계속 미리 농사를 지어놓은 겁니다. 나 돈 별로 없다. 지금 우주만 모아야 돼. 우주만 못 그려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관측선에 투자하겠다고. 이게 그렇게 됩니다. 오, 이번엔 올라가나요? 또 뒤로 빠지고 조성주 엄청 그 스노우볼 굴립니다. 생각보다 먼저 이득을 거둔 다음에 화끈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없고 조성조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장기전 계속 가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피하고요. 지금 한타 싸움 제대로 펼쳐지면 3-3업 대고 싸우면 토스가 녹는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녹아요.
굴리는 광녀에서 계속 막아주고요. 드디어 관측선 나와서 마음껏 미지를 제거. 근데 또 관측선 뽑으면 잡고 뽑으면 잡고. 여기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손 점사 조성주 3-3업이거든요 근데도 더 굴리나요? 오, 조성주 치고 많이 굴립니다. 테란이 지금 유리한데 포탑도 곤소라고. 와, 진짜 탈락하기 싫다라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성주가 이렇게까지 주도권 가지고 있고 상황이 좋은데 전투를 안 한 선수가 아니거든요. 진짜 탈락하기 싫다는 거예요. 오늘 본인의 컨디션 100%가 아니기 때문에 전투를 했을 때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은 정말 이 돈을 다 투자를 해서 이길 수 있는 게임만 하겠다. 올라가거든요 EMP. 우리 선 빠지고요. 전투 가는 EMP. 폭포, 폭포 한방 제대로 들어가긴 했어요. 허리 돌려주기. 오, 일단 지금 12시로 올라간 게 결국 안 좋은 판단이 된 것 같긴 해요. 이쪽 포탑도 결국 잡히고 폭풍 한 방이 너무 잘 들어갔어요. 결국 아까 광전사로 이득 거둔 게 이 포탑으로 내주면서 비슷한 자원 상황이 된 양 선수. 우주맘 끊어주고요. 두 개 순식간에 끊었고 허리 돌려줍니다. 싸운데요. 허리 끝까지 돌리는 조성주. 집중만 끊어주고요. 아, 방금 발킹 컨트롤 진짜 미쳤어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경기를 하고 있는 김준호. 반면에 조성주는 폼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1, 2세트 봤을 때는 솔직히 3대0 나와도 뽀뽀 이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기적적으로 아직도 조금 부족하긴 해요. 조성주 100%는 아닌데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스캔 계속 뿌리고 우주만 미리 두드려주고요. 해방선 라인 펼치고 우주만 하나 잡혔고 전투합니까? 은폐장 켰고요. 아, 해방선과 바이킹 라인 스캔 계속 뿌리면서 맵팩처럼 게임을 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다 이번에는 행성 요새. 저기도 궤도 사령 부분 저 ES한테 연락해서 퍼즈 걸고 바로 그냥 회출이 달립니다. 근데 당연히 행성 요새고요. 은폐장 키고 달려드는 김준호. 해방선도 있고 행성 요새도 있거든요. 이게 답답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아직 조성주도 뭐 우리 손에 태우는 컨트롤 실수가 나왔지만 나머지 분에서는 실수 안 하고 있고요. 불금 앞세우면서 아, 야, 이게 또 이렇게 되나. 와, 이거 3, 4세트는 또 말도 안 되게 완전 역전인데요. 그쵸? 이게 참 같은 시리즈 내에서 그냥 휴식 시간도 5분도 안 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로바로 바뀔 수가 있죠? 와, 압도했습니다. GG. 어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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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숯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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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숯불. 어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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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숯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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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숯불. 도망갔다. 쫓아가진 않네요. 사도나 추적자가 올 거기 때문에. 우주가 뭐 전멸을 버렸어요. 2세트에서 전멸 쓰고 쉽게 이기고 3세트에서 전멸 썼는데 아슬아슬하게 진 느낌이야. 뭔가 8번만도 했었던 것 같고. 3세트에 전멸 썼는데 확실히 압도당했어요. 아, 4세트에. 이번에는 우주 관문. 김준호 사령부를 늦게 GM 빌드인 거를 봤고요. 이거는 조성주가 지뢰드랍을 하면은 불사조를 미리 보유할 거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까요? 오, 1지뢰 찍고 싸클? 설마 뭐 초반에 좀 승부를 볼 수도 있을까요? 폭탄 밀쳐내고 도망가기. 멀티 없는 거 봤고요. 지뢰 정면 배치. 전투 그냥 합니다. 사이클론 돌리고 땅거미지를 배치. 땅거미지를 점사. 불사조 끊어주고 컨트롤 되게 좋은 조성주예요. 사이클론 태우고 불사조. 와, 컨트롤. 야, 이거 두나 트레이디스의 놈이야. 이거 하면은 니네들 하면은 나도 해도 다 죽어요. 사이클론 점사 김준호 잘했고요. 근데 불사조 끊어주고 이걸 또 불사조 다 잘라가지고 욕심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여전히 이건 뭐야? 이거 수정탑.
어? 어? 아. 그 와중에 체력 없는 추적자 점사. 어, 해방선으로 그래도 일꾼 점사 하겠죠? 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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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잉. 오, 해방선을 좀 갚아줬어. 트러플 올리고 있어가지고 이거 지금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토스가 덜 유리해요 여러분들. 이거 취소당하면 다 먹고요 당연히. 이제 옮길 수 있고 그러면은 뭐 예. 초반에 불사조 뽑았는데 두세 개가 계속 잡혔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오. 한번 나와보는데요. 어, 멀티 9시 가져가서 이거 헷갈려. 오? 어? 야, 이거 너무 크다. 날아가면 너무 크다. 이건 그냥 아우 너무 솔직히 지금 병력들이 싸우면은 싸워볼만 했거든요. 근데 스캔 때려서 저기 삼땡이에 삼땡이 없는 줄 알고 한 건데 다극체 방패 없어도 방 바이킹이랑 밤까마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일단 길게 갑니다. 뭐. 어, 근데 김준호 병력이 도... 야 이거 병력 갈리는데 이건 무슨 개똥. 아 이거는 또 아 이거 자 방해 매트릭 쓰고 가야겠죠. 다극체 먹고 달려듭니다. 이건 김준호 오히려 사지가 될 수도 있어요. 김준호 사지가 될 수 있습니다. 버신 없을 때 전투를 하는데 병력 소환하고요. 거신 두 마리 살아 있는데 지금 나머지 병력도 많이 녹았고 전차 있고요. 거신 하나 잡혔고 사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불사조 빼고는 지상군이 지금 거신이랑 광전사 한 기예요. 이게 사령부가 안 터졌으면은 무조건 이기는 게임인데 조금 아쉽게 흘러갑니다. 지금 프로토스의 초반 상황이 담액 굴리면서 올 수 있는 그런 규모의 러쉬가 절대 아니었어요. 이거 그냥 내가 멀티 천천히 먹으면서 따라가도 분리할 게 전혀 없구나 알 수 있습니다. 테란이 괜찮은 것 같은데 테란이 괜찮아요. 김준호도 저런 식의 플레이를 한 거는 무난하게 힘싸움에서 뭐 200 교정 가기에는 초반부터 상황이 좀 꼬였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아, 요 11시 쪽의 관문을 보냐 못 보냐가 좀 클 것 같긴 한데 일단 조성주는 체크를 못 하고요. 이거 아까와 같이 또 길게 가도 괜찮은 게임이에요. 테란 입장에서는 EMP 대박. 집정관이 없거든요. 그래도 그냥 갑니까? 허리 돌리고 반칙선 끌고 왔습니다. 김준호 땅거미질에 맵 컨트롤 넘겨주는 거 굉장히 안 좋죠. 김준호 시간 잘 벌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조성주가 이런 거 응수하다 보니까 방 2업이 안 눌렸어요. 오, 이거 가나요? 넓은 지형에서 들어갑니다. 전차 빨리 끊어줬고요. 지금 바이킹도 있고. 야, 기세에서 지금 조성주가 싸워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김준호가 굉장히 과감해요. 끊어주고요. 허리 돌리면서 불사조 때려줍니다. 업은 지금 한 단계 프로토스 앞서 있는 상황. 오, 일꾼까지 동반하면서 싸우면은 테란이 무조건 이득인데요. 싸움 거나요. 바이킹으로 거신 때려주고요. 일꾼이 맞아주면서 달려듭니다. 과연 김준호 이 싸움을 버텨낼 수 있을지. 근데 지금 EMP 맞추고 집정관 터트리고 바이킹으로 거신 다 잡고 분열기 피하고 분광기 잘라주는 바이킹 EMP 쏘고 일꾼 내주면서 병력 잡았는데 생각보다 김준의 병력들이 이게 업에서 지금 토스가 앞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거 무조건 고급병을 잘라줘야 되는 조성주. 와, 업에서 토스가 앞섰어요. 싸우다가 공이업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꾼 동반하면서도 이런 교전이 나온 건 김준호가 진짜 잘 싸운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누가 좋냐?
3위협 될 때까지는 테란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지기로봇이 있어서 이 정도 일꾼은 오히려 테란이 돈을 더 캘 수도 있고, 지금 거신이나 불멸기나 불멸자 다 잡혀가지고 해병불검 요령이 더 좋거든요. 오, 조성조 짜네요. 그냥 길게 보는 게 아니에요. 어, 비누려선 터졌고요. 김준호 쪽에 물량을 더 갖출 수밖에 없는 현재 자원 상황이죠. 반쪽 손을 병력 돌아온 것 같고요. 자, 이 싸움은 지금 김준호가 물량도 맞고 없다 앞서거든요. 한번 교전 이후에 복구 능력에서 조성주는 복구를 포기를 했어요. 야, 이걸 김준호가 또, 오, 김준호 이거 거의 잡았는데요. 지금 상황이 순식간에 그냥 자연스럽게 토스 쪽이 좋아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전투를 버티면서. 야, 이 싸움은 안 되는데요. 네, 일꾼 동반하면 싸웁니다. EMP 쏘고요. 야, 김준호가 조성주 꺾고 올라갈 가능성 매우 높아 보이는데, 그래도 EMP 잘 맞추고 바이킹으로 거신 때립니다. 분열기 많이 터지고요. 김준호가 역수입 당하지 않을 가능성 매우 높아 보이는 건 현재 상황. 마지막 전투 이거 쭉쭉 가야 됩니다, 조성주는. 근데 돈이 2200원. 아, 조성주가 이길 그 상황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많았습니다, 이번 세트는. 근데 김준호 쪽이 조금 더 여유롭게 그리고 공격적으로 잘 했어요. 평소에 조성주였으면은 본진 사령부도 3시 쪽으로 넘겨주면서 일꾼 뽑고 뭔가 화끈하게 빨리 이제 200 채우려고 했을 텐데, 이번 세트 계속 뭐 갑자기 사령부가 터지고 뭐 빈집 당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김준호의 움직임에 완전 말렸던 것 같습니다. 보통 조성주가 일꾼 동반하면서 싸우면은 애지간하면 이긴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 싸움에서 김준호가 비벼버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성주가 좀 제대로 판단을 못한 게 아닌가. 이제는 역전하기 불가능하죠. 조성주도 알고 있습니다, 못 이기는 거. 자, 김준호 또다시 한번 과감하게 러쉬 강 지지를 받아냅니다.